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응? 네. 서로 성격을 본인도 강한 건 알지? 네. 응? 여기 꼬라지 있어. 응? 맞아요. 응?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많이 부딪힐 땐 너무 많이 부딪혀. 그러니까 꼭 끝을 보려고 그래. 맞아요. 한번 싸울 때 응.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응. 그래놓고 본인네는 지금 두 번, 세 번을 우여곡절 넘겨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또 한 번 있어. 올해 10월 동지. 본인네는 꼭 3개월 주기가 넘어가기가 어려워. 아, 그런 것 같아. 응? 근데 별것도 아니야, 싸우는 거 보면. 맞아요. 이유 없어. 응? 그 본인은 엉뚱한 짓만 하지 말래. 근데 손끝에 재주는 많아. 근데 뭘 진득하니 못해. 응? 머리도 좋은데. 진짜. 본인이 안 하는 거야. 아. 응? 그리고 집안에 젊은 남자는 일찍 돌아간 사람이 있어. 왜냐면 본인이 똘끼가 한 번씩 있거든. 한 번씩 탁 돌 때 있어. 눈이 변해. 못 느꼈어? 다음 꼬투리를 잡아. 맞아요. 꼬투리 잡아요. 잡아서 긁어. 본인을 살살살살. 네. 별것도 아닌데 가끔씩 혼자 꽂혀가지고 저한테 꼬라지 부릴 때 있어요. 그리고 지가 삐져. 맞아. 속은 본인 넓은데 근데 본인은 속은 좁은데 정은 되게 많아. 속정은 본인이 더 많아. 사람한테 배려해주고.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엉뚱한 사람들한테 배려심이 너무 많아. 내 사람한테 배려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서로서로 좀 잘하고. 근데 본인은 자궁 약해요. 네. 산부인과 다녀? 아니요. 묵직하단 말이야. 그래서 생리도 불규칙할 수 있어. 그죠? 네. 늘 폭식하지 마. 네. 응? 뭐,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막 먹어. 네. 먹는 걸로 해야지. 그치. 응? 여기는 먹어도 안 찔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먹으면 찌는 사주야. 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싫지? 네. 먹는 건 여기 더 먹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응? 여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이요. 네. 근데 본인은 장이 안 좋아. 응? 진짜로. 그래서 관리 잘해야 돼. 이건 집안 유전이야. 응? 네. 그러니까. 그리고 팔 말고 또 어디다 그려놓은 거 있어? 아니, 없어요. 그릴 생각 또 있어? 아니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하지 마. 네. 이거다 칼 대지 마. 운전할 때 본인이 운전대 잡아? 네. 응? 무슨 흰 차 타고 다니는 거 있어? 지금 렌트용 게 흰 차. 본인 네. 차 이거 말고? 본인 차는 없어요. 본인 차는 없어? 네. 운전할 때 좀 신경 좀 써야 돼. 오늘 9월, 10월 달에 또 사고 수 있단 말이야. 응? 네. 그리고 뭘 이직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안 돼? 네. 응? 네. 맨, 요, 몰라. 또 본인 음력 8월하고 동지달 되면 내가 마음이 뜬단 말이야. 응? 그때 조금만 잘해서 잘 넘겨. 네. 아직은 움직여봤자 본인만 손해야. 응? 나 그런 것만 좀 신경 쓰고. 둘이는 합의는 들어. 근데 아까 있잖아. 이거 미묘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를 서로가 조금은 알아야 돼. 내가 네. 본인은 승질을 들건들면 들 싸움이 나는 거고. 네. 응? 본인은 우리한테 화가 많아, 솔직히. 참는 척을 많이 해. 응? 근데 삭혔다고 하는데 삭혀지지가 않아. 또 되새김이 또 돼, 머릿속에. 네. 응? 그러니까 이게 못 내려놓은 거야. 늘 내려놨다고 하고 늘 웃는 척 하는데, 응? 이 가슴속에 있는 부정이 좀 많아, 어쨌든. 응? 근데 본인도 다 갑바 성격이 똑같아. 맞는 것 같아요. 욱하는 거. 응.
왜 그렇게 안 산다고 본인도 말을 했어. 응? 내 하는 행동이 다 아빠야. 응? 아파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응? 근데 그 순간 딱 모면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잘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괜찮고 서로 서로 몰라 조금만 더 아껴주면 둘이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본인 또 여기한테 좀 애교 좀 부려. 저요? 여기? 표현력이 없어 왜? 저는 그냥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해달라고는 해요. 그리고 항상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 응? 여기는 많아 그런 건. 그리고 바래 본인한테. 네, 저보다 애교가 많아요. 근데 그게 서로 간에 맞는 걸 수 있어. 여기가 더 음적인 사주고 양적인 사주라 본인은 그냥 질르면 끝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면 끝인데 여긴 좋아해서 더 온 거 표현을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 이상은. 한번 하기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말 한마디 터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였고 본인이 여자였으면 잘 산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도 서로 간에는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잘 유지해서 넘어가면 괜찮고. 목표가 뭐야, 목표가? 목표요?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아, 저요? 지금, 아, 저는 목표, 아, 지금 제가 원하는 목표 쪽으로 지금 조금 제가 원하고 노력하면 조금 얻기는 해요. 그 목표에. 일적으로. 저는 일적으로가 항상 큰 사람이어서 하고 싶은 게 많고. 근데 조금 하고 싶은 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찌저찌 그 목표에 계속 그 거의 다가가기는 하는데 조금 그런 기회들이 겹치거나 이제 좀 빨리 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준비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그런 시기여가지고 그래봤자 본인 딱 마음 먹은 지 2년 됐어. 올해 내년까지 잘해야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온단 말이야. 그걸 잘 잡아서 본인은 만인을 호령하는 사주란 말이야. 내가 리드하고 움직이고 끌어당겨서 뭔가 작품만든지 뭐라든지 움직여서 해야 되는 사주인데 내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 남들보다. 늦게 머리가 튼 거지 욕심이. 내 본인이 딱 21, 22살 때 좀 마음을 잘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의 갈등이 많았대. 뭔가 돌고 돌아서 좀 찾은 느낌? 근데 다시 원점이야. 지금은 또 이제 계속 새롭게 뭔가 좀 익숙해지만 하면 또 이제 새롭게 또 배우는 예, 같은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제 점점 또 그래 사람이 너 본인을 찾아. 본인도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하기 싫은 건 본인은 절대 안 해 건들지도 않아. 네. 그게 표정으로 다 드러나.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고요, 다들. 다 알아. 본인은 네. 감췄다고 생각하고 그냥 티 나는 게 다 보여. 이게 나만 모르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몰라. 올해는 인간의 복도 있어. 인간이 나를 끌어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꼭 나한테는 시기가 늘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포기를 해버려. 누가 나 탁 태클을 걸고 내가 하면 지금 본인이 나버린다. 그것만 조금만 잘하면 본인이 올 내년만 정신 좀 차리고 남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래. 이거 파고 들어가래 그냥.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이거 잘 파고 들어가면 기회가 많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를 옆에다 둘 수 있다. 근데 또 본인은 내년에 가면 또 유혹이 또 들어와. 어. 근데 맨날 여기서 유혹 넘어가면 본인은 또 돌아야 되는 거야. 원점으로. 아. 새로운 거는 막 돌아오는데 네. 나는 맨날 그 자리야.
그게 본인이 일단 좋은 점일 수도 있어. 이게 날 찾아주고 움직여준다는데, 근데 내가 하나를 탔으면 그걸로 쭉 가서 끝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기회가 얼떨결에 본인한테 자꾸 주어져. 이 기회를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조금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더 좋아져. 근데 꼭 누가 사탕 발리면 꼭 해. 그냥 거기에 넘어가지 마. 네. 좋은 걸 많이 갖고 왔는데 본인이 유지를 못하는 거하고 하나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덜 치고 가는 느낌. 그것만 잘 명심하고 움직이면 괜찮아. 네. 본인은 하던 거 열심히 해서 뭔가는 몰라 씀씀이 한 번 확 쓸 때가 있나 봐. 충동 구매든지. 그러면 이제는 안 돼. 네. 주제하자. 알뜰할 때는 1,000원짜리도 무지 껴. 진짜 다 계산적인데 뭐 하나 저거 꽂혀서 사야 되면 저거 사야 돼. 이제 그럴 나이 지나가는 거요. 네. 근데 몰라 이제 30을 간대. 아니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생각은 18세 아직도. 20대에서 넘어오질 못하네. 그리고 몰라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본인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든지. 지금은 딱히 없었는데 원래 최근, 있었는데 네, 최근 일에 대해서는 약간 있긴 했었죠. 근데 다 버리래. 네.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먹으면 본인 앞길이 열리는데 또 과거에 또 연연하고 인간에 또 연연해버리면 여기서 또 구렁텅이 또 빠져. 그것만 잘 명심하고 움직이면 나쁘지 않아. 네. 그리고 본인은 허리 관리 잘해. 안 좋으니까. 네. 꼭 그래. 조상들 잘 모시라고 그래. 부모님한테. 자꾸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본인은 원래 이제 35이 넘어가면 조상을 어깨에 미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때부터 조상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집안이 그 탄탄해놔야 그때 뒤에서 날 도와줘. 근데 지금 해놓은 게 없으니까 내가 그때 돼서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30대 중반이 돼서 탁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30대 나라를 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서운하다고 들어오니까 본인 보면서 그것만 잘 해놓으면 네. 나쁘진 않아. 딱 우리 몇 살이야 그럼? 지금 29이에요. 딱 30 안에 장가 가면 좋겠다. 근데 벌어놓은 게 없어. 네. 답답하죠? 네, 근데 저도 똑같아가지고 둘 다 답답해요 지금. 네. 시작하면 돼. 네. 포기만 하지 말고 원래 35살 때 그냥 큰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리 지켜간다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 원래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 괜찮아. 애시당 뭐 큰 걸 바란 건 아니잖아 둘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열심히 해서 움직여서 잘 살면 나쁘진 않아. 근데 그리고 절대 결혼하기 전까지 애 가지면 안 돼. 네. 삼신에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돼. 네. 그것만 잘해. 궁금한 거 있어? 저희는 결혼식을 사실 잡았어요. 내년 9월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만 미루고 싶잖아. 근데 그건 이제 서로 부모님이 그건 원래 11월 달 전 이때 하고 싶다 했는데 사실 부모님들도 이제 되는 걸 같이 맞춰야 돼가지고 그냥 식장 그냥 다 잡았고 상견례도 다 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좀 그때 이제 아기를 좀 빨리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나이가 더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이도 원한다고 이제 딱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본인 자원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애기 마음은 둘 가지고 싶은데 둘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돈이 벌어야 돼. 애가 나기려면 돈이 얼면 자러.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원래 청약이 당첨됐었다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부터 이제 전셋집을 좀 구할 생각이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좀 잘 좀 괜찮은 대로 네? 저희가 잘 지금 찍어진다잖아요. 올해 내년까지 본인들 마음 잘 먹어야 된다. 그 동지딸에 또 서로 간에 이별살이 되니까 서로 요금이 잘 넘겨. 네. 그리고 원래 따지면 31에 가야 좋은 거예요. 그 본인네는 진짜 조상 잘 모셔. 네. 그래야 운을 내가 35부터 받는다고. 그때가 돼야 이제 내 시작 운이야. 그때까지는 고생을 많이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서로가 아껴주면 우리가 잘 산대. 근데 서로가 조금 더 신뢰를 두 분이 더 서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속 얘기를 정확하게 잘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우물쭈물 가슴에다 두지 말고 나중 가서 엉뚱에 뚝뚝 터뜨리지 말고. 네. 그리고 그것만 잘하면 둘은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살아봐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갑자기 이제 또 시기가 변해서 이제 새로운 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손을 쓰면서 이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좀 같은 직종이기는 한데 이제 영업 쪽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해야 하는 그게 제가 원했던 목표기도 해요. 사실은 여태. 근데 이제 막 그쪽으로 원했는데 기회가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딴 데로 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달 뒤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회는 왔어. 나를 자꾸 올려주고 근데 본인은 많이를 상대하고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본인 말대로 제조만 부를 수는 없어. 또 내가 해서 남들을 가르쳐주고 움직여줘야 돼. 근데 인물은 커.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내 길을 못 찾았던 거야. 차라리 본인이 경영을 배웠으면 더 좋았지. 근데 그릇은 여기가 더 커. 근데 그 여자가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 여자는 가슴에다 늘 두지 말고 슬슬 풀어야 돼. 그리고 본인의 둘은 잠자리도 서로가 좀 공유를 많이 해야 돼. 네. 이거는 맞춰야 돼. 네. 근데 지금 안 맞아, 솔직히. 네. 맞지. 제대로 얘기해. 이거는 쑥스러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거를 귀찮아하고, 여기는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제가. 여자 표현하라고. 응? 그래서 속보업도 무시 못해요. 네. 응? 자꾸 무시당할 수도 있어. 밤자리에서. 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귀찮아서. 맞네요. 그게. 근데 그러면 남자는 어쩔까? 바람 피라는 거지 뭐 나가서. 뭔가 사랑이라는 걸 약간 이제 표현해 주길 바란다고. 그럼 본인이 그거는 조금 노력을 해서 뭔가 자꾸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더 잘해. 발뺌하지 말고. 네. 근데 딱 하나 본인은 애 나면 또 애한테 집착이 많아질 수 있어. 제가요? 아니 다른 데서는 딸 한 명밖에 자꾸 안 보인대요. 저희한테. 저는 둘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있어. 아, 그래요? 근데 내 자식 자궁 관리는 약하다. 원래 약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한의원 가서 먼저 몸을 체크하고 그러고 애 가자. 애가 튼튼한 애다. 내 몸이 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손발이 차는 거야. 혈이 안 돈다는 거야. 막. 그거를 잘해서 이거는 뭐 내 사주에 있는 그러니까 음이 더 강하기 음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몸이 자꾸 찬 데다가 더 본인이 참게 만드는 거야. 그 혈이 안 도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몸에 반응이 오는 거지. 갔다 와. 산부인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그다 큰 병 있는 건 아니야. 응? 관리를 해야 본인 말대로 튼튼한 애도 낳고 뭘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폭식만 하지 말래 자꾸. 네. 스트레스든 뭐든 다 그걸로 풀라고 그래. 네, 저는 먹는 거가 제일 좋아. 기회 되면 같이 운동하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사주 자체가 살이 안 찌는 그거보다 평생 안 쪄요? 평생이라는 건 없지만 안 쪄. 그것도 병이 있어서 안 찌는 거 아니요? 체질상 뭘 먹어도 근데 맛있게 먹질 않아. 먹기는 다 먹는데. 다 먹기. 응? 근데 본인은 맛있게 먹어. 네. 진짜 맛있게 먹어. 응. 복 있게 먹고, 복 없게 먹는 거야. 맞는 거. 근데, 꾸역꾸 다 먹어. 안 먹지 않아. 근데 먹어도 진짜 살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살을 찌우고 싶어? 네, 좀 쪘으면 좋겠어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여기는 딱 먹는 만큼 안 먹어. 맞아요. 근데 본인은 배고프서 배불러도 먹어. 네, 맛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 먹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먹어. 그러니까 안 쪄. 찔 수가 없어. 근데 결혼하면 좀 더 쪄, 찌기는. 늦게 많이 배겨. 늦게 같이 먹어서 제일 저먼저. 회장은 억울하다. 뭐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좀 승진이 되거나 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더 약간. 직책에서 그렇게 되기가 힘드니까. 쉽지 않아. 그냥 평, 그냥 일자야. 내 인생이. 그리고 여기는 막 본인이 진짜 미치기 시작하고 누구한테 저걸 못해. 다른 거니까 승진하라고 밀지 말고 네. 자기 일에서 열심히 하게끔만 도와줘. 대신 주식하지 말고. 네. 아예 안 하세요. 꽁돈 말하다가 본인 다 날라가. 맞는 것 같아.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못해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만 잘 지키고 움직이면 괜찮아. 집은 구해놓고 어디 가서 잘 봐야. 집이요? 몇 군데를 봐놓고 그래놓고 물어보든지 움직여. 내년부터 알아봐야 돼가지고. 어차피 큰 집은 못 가. 돈이 없어서.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네. 딱 2년만 살 집을 가. 오래 살진 않는데 그 집에서. 좋은 집 가지 말라는 거야. 네. 그리고 2년 뒤에는 진짜 집장만 해. 그 마음을 먹어. 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셨죠? 네. 네. 저 혹시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른 곳에서 같이 봤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뭐 집안에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분이 뭐 저한테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거 주지 있나요? 악영향이나 이런 거 자꾸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따라다니는 게 많대. 아... 저런 건 잘 풀어내서 얼른 결혼식 하기 전에 잘 걷어놔야 돼.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팔자인 거. 그래서 여기 조상을 업고 있는 사주라 따라다니게 돼 있어. 그래서 조상한테 잘해야 떡고물이 생겨. 채소 좀 잘 가야겠다. 채소 좀 잘 가야겠다. 1등에 자주 못 갔잖아. 잘 모셔야지. 그래야 본인이 잘 되고 꼭 결혼하기 전에 저런 것들 다 치워서 원래 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죠. 여기가 결혼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럼 본인도 아, 같이. 다 같이 여기가 그런 게 안 타야 본인이 안 타는 거지. 그래서 옛날 그랬어. 그러니까 혼인 꽃이라고 잘 살으라고 조상들 먼저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잘 생각해 봐. 네. 아셨죠? 네. 네. 됐죠? 네. 네. 조심히 가셔요. 감사합니다. 네.